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2의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부분에서 섹션 1입니다. 폼 속성 지정하는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는 그 테이블을 완성하고 또 관계를 설정하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작업들을 해 보았습니다. 액세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려는 작업은 이제 폼에 해당하는 작업인데, 이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혹은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하기에 편하게 하는 그런 도구 개체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폼 속에는 테이블의 데이터가 담겨 있다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폼은 테이블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한층 더 편하게, 이해가 되고, 또 공부가 쉽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제 유형 1.accdb 파일, 이 파일이죠. 열어서, 출제 유형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대여 관리 폼을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대여 관리 폼을 자, 열어볼게요. 현재 이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무엇을 완성하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바로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 테이블에서도 디자인 보기로 테이블을 완성했고 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사항들을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폼에는 지금 열어보면 아무런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폼 속에는 테이블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폼 속에는 지금 현재 아무런 테이블의 데이터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첫 번째 지시사항이죠. 대여 목록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바로 이 폼에 담기는 테이블을 지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레코드 원본입니다. 레코드 원본. 자,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거나,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속성 시트를 클릭하거나, 혹은 이 보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뭐, 오른쪽에, 여기 폼 보기,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미리 나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 시트 나타나고요. 얘는 끌어서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붙여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대여 관리 폼에 대한, 이 대여 관리 폼 자체에 대한 레코드 원본을 지정을 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 그 펼치 목록을 눌러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를 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왜 쿼리가 나왔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얘를 지금 모든 액세스 개체가 다 보이도록 해보면 이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가 바로 지금 그 대여 관리라는 폼의 레코드 원본이 되는 것인데요. 얘를 디자인 보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 대여 목록 쿼리는 대여 테이블과 비디오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낸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결국 쿼리도 테이블의 데이터를 뽑아오는 것이니까 이폼 속에는 테이블의 데이터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기에 폼 보기를 눌러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재에 주어진 미리 보기 그림처럼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폼 보기를 눌러보면, 교재에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재에는
여러 레코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상태에서 살펴보면, 유일한 하나의 레코드만 뿌려지는 것을,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폰 개체는 일단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바로 기본 보기라는 속성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단일 폼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아까처럼 하나의 레코드가 나타나는 것이고, 연속 폼 상태로 해두면, 교재의 미리 보기 그림처럼 여러 레코드가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여러 레코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본 보기 속성이다. 자, 그 다음에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레코드 선택키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자, 다시 폼 보기 상태로 들어가면요. 바로 이 부분, 여기 보이죠? 여기 이 부분, 이것이 바로 레코드 선택키, 그 다음에 레코드 탐색 단추, 그 다음에 이 폼의 구분선, 여기 이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구분선 보이죠?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까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우선 탐색 단추 부분이죠. 레코드 탐색 단추를 아니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폼의 구분선도 아니요로 바꾸고요. 레코드 선택키 아니요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아까와 달라진 점. 선택키, 탐색 단추, 사이사이에 있던 구분선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라지고 어떤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까지 파악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반복될 때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잘 보아야 될 것이 지금 여기 보면 네모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폼 전체가 선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것은 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체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폼 전체에 대해서, 폼의 속성에 대해서 지시사항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찾아가다 보면 느낌이 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삭제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도 나오네요. 이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 가능을 어떻게 아니요로 해주면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자,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도 역시 또 찾아보면 있겠죠.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위쪽에 있을까요? 찾아보다 보면 여기 있죠. 최대화 단추가 지금은 여기 보면 최대화 단추가 둘다 표시되고 있는데 지시사항에서는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화 단추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죠. 자, 폼 보기 볼까요? 이렇게 최소화 단추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폼 보기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이고요.
지금 지시사항에서는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로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것을 찾아서 가늘게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폼 보기에 들어가서 자, 아까처럼 어떻게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 없게 되죠.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조정하는 것이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잡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본문 배경색을 126 32256 배경색이라는 속성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배경색 속성을 찾아서 자,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선 찾을 수가 없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폼이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지시사항은 본문 배경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할 개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배경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 2, 6, 3, 2, 2, 5, 6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 머리글의 높이를 1cm로 설정하고, 자, 그럼 폼 머리글을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높이를 1cm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폼 바닥글이네요. 폼 바닥글을 보이지 않도록 폼 바닥글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높이를 0으로 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거나 얘를 이렇게 딱 닫고 변경한 내용을 얘를 눌러서 저장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2도 뭐 어차피 동일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출제 유형 2를 열고요. 자, 이번에는 판매 내역 폼을 지시 사항에 따라서 판매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이렇게 열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매 현황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판매 현황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해주고요. 기본 보기 속성, 연속 폼의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연속 폼, 여러 레코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레코드 탐색 단추와 구분선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폼에 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것은 관련이 있는 속성을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쭉 찾아보다 보면은 추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폼에서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 가능을 아니요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폼에 새로 스크롤바만 나타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크롤에 관련된 스크롤 막대라는 속성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스크롤 막대라는 속성을 찾아서 여기서 이제 새로 스크롤바만 나타나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폼이 표시가 되면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폼이 표시가 되면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이것에 대한 개념을 또잘 잡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오류가 났을 때, 경고 언창이 뜨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경고 언

 이렇게 띵 하고 뜨을 때, 뭐 확인이나 취소를 누르지 않으면 아래쪽의 창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바로 모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달. 그래서 여기
쭉 찾아보다 보면은 오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찾아보면은 모달 모달 위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 모달 속성 입력란 단추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예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힐 때까지 포커스를 유지하는 창에 폼이나 보고서를 표시하시겠습니까? 그 창이 떠 있으면 포커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걔를 없애지 않으면 아래쪽에 있는 개체 창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바로 모달 상태, 반대 모달리스 상태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달 속성을 예로 선택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얘는 닫고 혹은 저장하고 닫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내역 폼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 매출 폼이 있고요. 폼 보기 상태 이렇게 있고 판매 내역 폼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지금 여러 창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인데 얘가 모달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닫아줘야지 얘가 선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바로 모달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폼에 있는 속성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